라이언 투자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입니다. 오마이주식의 김호정입니다. 공감 듣고 오마이주식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요. 지금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주식을 입력하시면 상담방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시장 관련, 종목 관련 질문들 직접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함께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거래소에 꿇어 계시죠. 김건진 한국투자증권 아이묵스타팀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 낙폭을 조금 줄이는가 싶더니 그래도 1.9% 넘게 네.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쳤는데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조금 하락폭이 좀 생각보다 큰 시장이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작을 할 때는 어떻게 됐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오늘 아침에 시작을 했었다면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확대가 돼버리면서 조금 시장이 반락이 돼버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시장이 가장 큰 이슈는 뭐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오늘 사실은 12월 7일 오늘입니다. 오늘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딜레이가 돼버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안타까운게 우선 좀 기재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정부에 대한 이런 아직까지 협의가 되지 않으면서 다음 달로 아마 넘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제 개편이나 우리 뭐 어떻게 보면 KRX 250 지수나 이런 여러 가지 코스닥에 대해서 활성화 정책을 내놓으려고 했으나 오히려 또 그게 안 나와버리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좀 그동안 좀 지켜야 되는 선이 있었었는데 오늘 그게 좀 강하게 좀 밑으로 좀 뚫려버리면서 조금씩은 조금 불안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항상 지켜주던 이런 선까지 지금 현재 오늘 좀 하락을 해버린 거여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좀 많이 하락을 해버리면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하락이 시작이 됐었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모습에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는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가 오늘까지 4거래 연속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연내 발표 예정이었던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방안 발표가 다소 미뤄지면서 이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요. 오늘 장에서 2%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고요. 또 내년 1월로 미뤄진 코스닥 활성화 정책, 만약 시장이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과시화를 다시 확인한다면 이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자, 우선은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깨진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흐름입니다. 근데 추세가 지금 현재 조금 꺾여 있는 것은 분명히 맞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즉 리스크를 조금 여러분들이 테이킹을 하시기 싫으시면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기승전 뭐죠? 결국은 실적으로 가면서 분명히 실적은 올해보다도 내년 조금씩 더 좋아진다라는 이런 지금 가정을 하면서 우리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장도 가장 좋았던 이유는 가장 큰 건 뭐였다? 결국 시장의 흐름이 좋게 되는 것은 실적이 좋게 이렇게 현재 숫자로 나와줬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12월 달은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를 평소 같았으면 뭐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요. 사실은 대주주 요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좀 큰 세력들이 조금 코스닥을 좀 매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부 정책이 그걸 다 덮어버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발표가 됐던 게 이 정부 정책이 다음으로 좀 미뤄지는 거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좀 어떻게 보면 오늘은 코스닥이 코스피를 좀 덮어버리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삼성전자는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팡 주식들이 다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오늘은 IT가 좀 움직여 주려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락이 좀 큰 폭에 이르는 하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삼성중공업이 낙폭이 크게 나왔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금호타이어가 또 오늘 강하게 좀 하락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 나왔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인터플렉스로 시작을 해서 삼성중공업 그다음 또 오늘 금호타이어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 코스피의 큰 대형주들 뭐 이렇게 코스닥이 좀 대표 주식들이 지금 급락이 나왔다라면서 주가의 흐름이 조금씩은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살짝만 한 발짝 이렇게 뒤로 물러서서 시장을 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거 얘기를 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터플렉스를 시작으로 어제장에서는 삼성중공업이 거의 하한가 가까이 하락을 그렇죠. 했었고 오늘은 또 금호타이어가 하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호타이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많이 나오고 있는 장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자, 그렇습니다. 뭐 관리 종목에 대한 이런 편입에 네. 대한 얘기가 나타나면서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금호타이어가 어떤 얘기가 많이 나왔었냐면 사실은 매각에 원래는 대기로 되어 있었었다. 근데 갑작스럽게 중국적인 업체가 우선 협상자가 됐던 이런 그 회사에서 더 깎아주세요. 더 깎아주세요, 더 깎아주세요. 이런 계속해서 요구가 너무 좀 지나치게 되면서 채권단 쪽에서 야, 우리 더 이상은 못 깎아줘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버렸다라는 얘기 드립니다. 한참 때는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실제적으로 양쪽에서 뭐 금호타이어 쪽에서는 박상구 회장님이 아 우리가 어떻게든 한번 살려볼게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자구안을 내보였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됐다? 최근에는 자구안에 대한 얘기가 전혀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뭐 박상구 회장님 우리가 금호 쪽은 이제는 포기하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금호타이어 이제 앞으로 어떤 그 새로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채권단 쪽에서는 법정 관리에 대한 이슈 아니면 다른 쪽에 이 두 가지 지금 현재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법정 관리에 대한 이슈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이 돼버렸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당연히 셀트리온 3인방이 큰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무려 7에서 8%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제약바이오에 대한 질문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약바이오주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네. 좀 길게 본다면 길게 보는 사람과 그리고 짧게 보는 사람들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빠르게 움직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정말 안 움직여줄 수도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길게 본다면 우리는 늙어갈 거고 당연히 우리는 바이오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지금 최근에 좀 급상승이 일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좀 고민을 하실 거는 맞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잠깐 쉬었다 가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가 코스닥에 워낙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시총에 뭐 10위 안에 뭐 6종목 이상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이런 종목이 안 움직이면 코스닥의 흐름하고 분명히 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바이오 쪽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성장할 겁니다. 바이오 시밀러라는 이 회사는 계속해서 숫자는 잘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된다면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지금 차트에서 보이듯이 네.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지금 현재 전저점을 지금 깨고 있는 모습이 하나씩 등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3인방 향후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은 쉬어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팀장님과 함께 공감 토크를 이어가 봐야 할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공감 토크 오마이 주식 오늘의 주제입니다. 한중 정상회담 팩트체크라는 주제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이죠. 중국을 방문해 세 번째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한중 정상회담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중국 관련 주가 수혜를 받겠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장 그렇습니다. 네. 우선 팩트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그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13일부터 뭐 3박 4일 일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지금 중국에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뭐 시진핑 뭐 주석 같은 경우가 이번에 아 국빈으로 와달라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성사가 됐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최초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북핵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평화적 해결에 대한 가장 큰 이슈가 나올 것 같고 한반도에 대한 평화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 하지만 중국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협조에 대한 방안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뭐 10월 31일날 우리가 뭐 한중 간에 사드는 이제 좀 봉합이 되자 이렇게 증시 발전 방향으로 넘어가자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즉 그러면서 해빙 모드가 나타나면서 중국 관련주들이 다 대부분 상승을 많이 해주는 모습이 나왔었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는 조금 덜 풀린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실제적으로 아직 여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한 두 군데 자치구만 그냥 단체 관광을 다녀라 아직까지는 전 구역이 아직 풀리지는 않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번에 아마 그런 선물 보따리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중국의 공장을 지금 현재 못 짓게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잘 아마 그 흐름이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겠지만 12월 11일 날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청와대 쪽에서 상세 브리핑을 아마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베이징으로 갔다가 그다음으로 충칭으로 넘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충칭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아마 1대1로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을 하는데요. 이 중국 소비 관련주가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전망은 하고 있지만 사실 업종이 많잖아요. 네, 화장품주도 그렇죠. 있고 뭐 카지노주, 면세점주 여러 가지 주가 있는데 다 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 네네. 그 가운데서도 어떤 주가 수혜를 받을까요? 뭐 가장 큰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한중간에 그 정상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거 바로 이 화장품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화장품 하면 여러분들 바로 떠올리는 게 바로 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OEM 업체로 해서 뭐 코스맥스 정도까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레저라고 생각하면 레저 쪽 바로 여행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하나투어와 모드투어 같은 경우가 분명히 수혜를 입을 수가 있다. 단체 관광객에 대한 이런 이슈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또 면세점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면세점으로 바로 떠올리는 거는 호텔 신라를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적으로 호텔신라 같은 경우 계속해서 견조한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 살짝 좀 밑으로 내려와주는 모습이 나왔던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카지노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파라다이스가 오늘 생각보다 좀 많이 빠져버려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다시 올라갈 건데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는데 당장 내일 산다면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분명히 좋아질 수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을 분명히 넣어놓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시작하시는 것도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파라다이스와 GKN은 거의 같은 동일하게 계속해서 넘어갈 수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소비에 관한 주는 잠시 후에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방금 전에 마감된 중국 증시 상황 먼저 확인해 보시죠. 상해 종합지수 전일장보다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0.67% 하락하면서 3,272원에 장을 마쳤고요. 선정 증시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역시나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1.01% 밀리면서 1,801원에 클로징 벨을 울렸습니다. 자, 중국 소비 관련 주 가운데 여러 가지 업종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 대장주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그 패트 체크의 가장 대장주들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도 매매를 하실 때 이런 대장주들만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나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모습 계속해서 연결이 될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즉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화장품은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 생활건강을 딱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면세점은 뭐 호텔신라 뭐 갤러리아 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호텔신라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보시면 될 거다라는 거 얘기를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호텔신라 뭐 나쁘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면세점 같은 경우도 해외 면세점이 여러 군데가 있긴 하고 그러시 이번에 지금 현재 제주도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두 군데가 지금 현재 호텔신라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아마도 뭐 둘 중에 한 군데는 분명히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이번에 어찌됐든 이번 주말에 경제지의 일면의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커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 대문짝에 실리기 시작했다는 건 단체 관광이 시작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카지노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얼마나 지금 현재 흐름이 좋아지고 있냐면 BEP는 올해는 아마 좀 적자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1, 2분기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3분기 때부터 있는 건 BEP는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 4분기 때도 흑자로 됩니다. 그럼 물론 연간으로는 적자.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이게 확 바뀐다.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가 가능해진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파라다이스 시티가 엄청 좋아지고 있는 모습. 생각보다 빠르게 BEP가 넘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시너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11월에 이런 홀드율이 좀 나왔는데 홀드율이 좀 생각보다 좋게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의 컨센서스가 좀 하락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깨졌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그건 올라가는 겁니다. 즉 추세는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이런 이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즉 파라다이스가 올라가면 당연히 GKL은 주가는 위로 올라올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여행 같은 부분 같은 경우는요. 하나투어에 대한 얘기를 안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투어는 그동안 주가를 생각보다 못 간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못 갔냐면 면세점이 여기 하나투어에도 끼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투어에서 돈 벌어서 면세점에서 적자라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이 안 좋았었는데 이게 이제 면세점까지 풀린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하나투어는 또 번외 경기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원화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많이 갑니다. 실제적으로 이번에 서비스 지수 같은 경우가 조금 적자로 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실제로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나가는 사람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서비스 지수가 조금 안 좋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호재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적은 계속해서 견조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의 수혜주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이 수혜주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업종은 또 있을까요? 자, 우선은 그렇게 네. 크게 바로 머리에서 떠올리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다 긍정적인 이슈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반대급부로 나오는 것은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는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실시간으로 받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요.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입력하시면 상담방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직접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랩지노믹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수가가 13,000원이었고요. 비중은 10%인데 장기 투자를 선호하지만 조금 불안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어떤가요? 딱 아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좀 불안한 종목이긴 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도 했고요. 실제로 이런 흐름이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최외 진단기에 대한 얘기가 랩지노믹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외 진단 제품에 대한 개발하고 공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런 이슈가 같이 돌았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유전자 검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 이슈가 나오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주가 라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5일선 여기 좀 무너져 있는 것은 조금 아쉬운 모습이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5일선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가장 잘 보셔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1선은 오늘 밑골을 다리고 올려줬는데 실제로 그게 가능할지는 우선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지고 계시다면 조금 분할 매도도 한번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건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주가 라인은 한 11,000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지지 라인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 그게 깨지면 여러분들이 꼭 수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투자자분은요. 이 텔콘과 네이처셀을 홀딩하고 계셨는데 오늘 모두 매도를 하고 다시 텔콘을 100% 재매수했다고 합니다. 매수가가 16,500원에 다시금 재매수를 했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특히 내일장 전략을 부탁드린다고 하셨어요. 우선은 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긴 했죠. 5,000원 정도에서 지금 17,000원까지 움직였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무선 통신 장비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왔었던 것 같고요. 5G에 대한 얘기도 나왔던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로 광 솔루션 업체로 좀 많이 도약을 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텔콤 같은 경우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도 좀 급등락이 좀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흐름을 보면 좀 매도의 흐름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거. 오늘 팔기까지는 참 잘하신 것 같은데 다시 사신 것은 조금 고민이 됩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오늘 차트만 봤을 때는 딱 정확하게 고점 징후인 딱 십자봉이 생긴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내일 이게 음봉이 나오기 시작하면 빠르게 좀 정리를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좀 리스크 관리가 여기서부터는 좀 필요한 구간인 건 분명히 맞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여기서부터는 좀 그걸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시금 매도하는 게 단기간 안에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네. 리스크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한 구간인 것 같다는 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분은요. 네이버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네이버는 상당히 제가 많이 좋아한다고 네. 매번 얘기를 고백하고 있어 이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길게 가보면 아주 좋은 주식이 아마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회사입니다. 어디 그냥 포털을 사도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미래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의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자율주행차가 가장 빨리 지금 현재 발전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네이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래에는 아마도 구글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하고 거의 비슷하게 모든 게 모든 면에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네이버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걸 다 돈벌이를 하려고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한 달 가까이를 거의 옆으로 그냥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뚫고 올라와 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주가 라인도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최근에는 그 흐름이 좋습니다. 외국인 기관, 양기관 다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최근에 뭐 카카오는 조금 빠지기 시작하고 네이버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카카오와 네이버를 한번 비교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이버를 좀 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에서야 조금씩 이렇게 성장이 되는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는 지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매수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물론 80만 원대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좀 더 올라왔지만 그래도 지금도 그렇게 늦지 않았다라는 그리고 이거는 장기 플랜으로 가는 게 맞는 이런 주식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 지금 매수해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그렇죠. 좋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리주 투자 같은 걸 참 많이 권유해드리고 네. 싶은 이런 주식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이 부진해가지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라는 그렇죠. 말을 계속해서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다음 종목은요, 애니젠이라는 종목인데요. 매수가가 3만 원, 비중은 20%입니다. 오늘장에서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어제장까지 계속해서 밀리면서 주가가 다소 부진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 우선은 네. 네, 주가가 계속해서 당분간 좀 부진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차트를 보면 그동안 뭐 저기 한 34,000원대에서 24,000원대 거의 만 원이 거의 하락을 거의 그 줄줄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TV에서 지금 현재 나오는 것처럼 십자봉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추세가 중요합니다. 내일 양봉이 나와준다면 아 추세 반전이 시작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내일 다시 또 음봉이 시작하면 여전히 추세는 하락 추세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밑에 단에는 한 22,200원 정도가 거의 지지선에 대한 흐름이 나오고요. 그것마저 마무리가 깨져버리면 예전에 원래 주가가 있던 18,000원 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 종목도 결국은 의약품 관련된 주식이기 때문에 주가의 급등락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신라젠입니다. 신라젠은 이 페이스북 채팅방에 사실 가장 많이 올라온 종목 중 하나인데 네, 오늘 우리 투자자분이 신라젠 어떨지 궁금합니다. 오늘 종가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어떨까요? 자, 우선은 가장 빨리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 이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예, 신라젠이 네. 동사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종목들보다도 오늘도 아주 잘 견조하게 버텨주는 거 모습이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상승하더니 또 하락으로 마감을 왔다 갔다는 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이 종목을 좀 좋아하는 제 지인이 이 종목을 투자하면 옵션보다 더 화끈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루에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위아래 단으로 하면 거의 8% 가까이가 움직여준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찌됐든 얘들은 내년 7월까지는 이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 7월에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되면 그 이후로 이제는 실제로 약이 나오거나 아니면 꽝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고 어찌됐든 우리가 치료하고 싶은 암에 대한 치료약이 발표가 됐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제가 여기서도 잠깐 얘기를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일상 결과는 아주 고무적이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로 3.3% 정도는 100명 정도의 3.3% 정도는 실제적으로 완치하고 암세포를 죽이는 이런 모습이 나왔고 실제로 13% 정도는 암세포가 조금씩 감소하는 효과가 나왔다라는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큰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상에서는 별다른 그런 큰 그런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진 않았다. 그래서 3상이 넘어가 있는데 이런 이슈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가 가장 중요해 보인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했고요. 주가도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같은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았을 때 잘 버텨줬다라는 건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는 이런 구간인 거는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실제적으로 뭐 지금 현재 기관 같은 경우도 오늘도 한 7,200주 정도는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건 좀 긍정적으로도 보는 구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되는 종목 상담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고요. 또 내일장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텐데 내일장은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우선은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 드렸던 잠깐만 그 시장에서 한 달짝 뒤 널어져서 한번 시장을 한번 바라보자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순환매장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성장주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좀 가치주 쪽으로 좀 여러분들이 돌아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립니다. 자,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바로 이 금리 인상이 됐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금리 인상이 되면 왜 그동안 돈이 풀렸던 거, 돈이 풀린다는 말은 성장주에 대한 이런 이슈가 좀 많아질 겁니다. 근데 반대가 돼버리면 이제는 돈이 그 끌어당겨지는 모습이 성장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치나 배당이나 이런 좀 안정적인 주식을 좀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연말을 수급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주식을 얘기하셔야 되냐면요. 쇼커버링이 될 이런 주식들이 좀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동안 좀 많이 공매도가 많이 채워져 있던 대표적인 주식이 바로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주식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테크인 그리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관심권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바로 윈도우 드레싱 그동안 좀 주가가 좀 많이 깨져있는 거. 근데 기관들이나 이런 종목들 좀 많이 사놓은 이런 주식들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이런 효과가 맞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 로보틱스 그리고 롯데 쇼핑 네이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맞다라는 거. 그리고 여전히 우리 12월 달만 되면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배당 관련입니다. 배당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면 바로 정유주나 쌍용화재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되고요. 배당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즉 대주주가 단일 대주주가 아니라 어디 보면 사모펀드나 이런 펀드에서 지금 현재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들은 돈을 많이 빨리 빼야 되기 때문에 배당은 상당히 많이씩 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던 쌍용양의 같은 경우가 거기에 관련된 회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가장 큰 것은 우리나라 실적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여전하다. 단 단기적으로 볼 때는 잠깐만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서 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김권진 팀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 한옥석 와우네 파트너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4시 30분까지 여러분들의 고민들 실시간으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더난 콘텐츠 그룹 더난 출판사에서 수익 먼저 생각하라를 도서출판집에서 우리나라 주거문화 이야기 박철수의 거주 박물지를 부키에서 라이프 트렌드 2018을 드립니다.